언니는 얼굴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고생이랑 고생을 왜 사서 다 해? 어? 미치겠어요. 언니 젊었을 때 그래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되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 좀 어? 그래. 그치?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요게 언니가 남편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왜 이 사람 이거 이름만 응? 보면 왜 한숨이 쉬어지는지 몰라. 어? 내가 남편 때문에 네 명에 내가 못 살아. 어? 미치겠어 지금. 이제 언니 차라리 남편 없이 살고 어? 그냥 미혼모고 차라리 맞아 어? 맞아 그 어, 차라리 미혼모고 그냥 이웃냐고 차라리 이런 딱지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어? 화산 폭발하듯이 여기가 쥐가 날 정도로 언니가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뭘 그렇게 마음의 기복이 심한지 뭐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많은지 자기 머릿속에 이것저것 늘어놓기 바빴지 그동안에 했던 거 하나도 실천하지 그러니까 실천은 했어도 끝까지 마무리 제대로 지은 게 한 개도 없어. 맞아요. 어 언니 거기 이렇게 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해 대답으로. 어 그러니까 언니가 가슴이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하루에 맞아요. 12번도 어,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또 저 입에서 무슨 맞아, 얘기가 맞아. 나올까 되게 불안불안해. 어, 또 뭘 갖고 나를 갖다 설득을 하려고 할까 맞아. 불안해 너무 맞아. 막 이게 그냥 차라리 가만히만 있어주시면 그죠? 좋겠고 가만히 있어주면 또 내가 고생하니까 큰 돈 안 바라니까 맞아, 제발 맞아. 단돈 100이라도 맞아 내 말 딱 그 말이에요. 어. 단돈 100이라도 그냥 온전하게 월급쇼 딱 한 따방만 갖고 오라고. 맞아 내가 방금 전에 나오면서도 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아, 남편한테? 어 그냥 나 너한테 천만 원도 안 바라고 오백만 원도 맞아, 안 바래. 맞아. 그냥 백만 원씩이라도 나한테 어. 너가 월급인 어. 것처럼 막 따박따박 그래. 갖다 주면 나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내 마음이 딱 그 마음이지. 어, 근데 도대체 뭐가 아쉽고 뭐가 그렇게 못해본 게 많다고 미치겠어, 하고 싶은 지금. 것도 많고 욕심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그 욕심대로 자기가 열심히면 하면 되는데 벌려만 났지 그거 뒤치다꺼리 하는 건 맞아요. 언니야.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해 언니 왜 바보짓 해? 어떻게? 어? 왠 줄 알아? 이 왜? 말을 왜 얘기하냐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남편 욕하면서도 왜 남편 뒷받침해줘? 아 애기 아빠고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내가 언니한테도 좋은 말을 못 나가는 그죠? 게 이거 버릇 잘못 들였다고 해야 되죠? 저 애초에 그냥 나도 어? 아 막 이제 알겠는 이렇게 어 왜냐면 또 남편이 요거면 엄청 화술법은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요거에 속아갖고 맞아. 어 시집을 갔는데 웬걸 진짜 딱 요거밖에 없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요. 차라리 뭐라도 머리가 지식이라도 맞아, 있고 똑똑하기라도 하면 맞아. 사람들한테 막 이거 털면서 예, 맞아. 어? 강의라도 다니고 뭐라도 맞아, 하지 맞아. 배운 건 짓불도 없어. 맞아. 어? 맞아. 머리 굴리기만 바꾸고 맞아. 어떻게 하면은 내 와이프한테서 돈 나올까? 어? 아, 진짜 어떻게 하면은 언니 친정에도 돈 갔었어? 어떻게 하면 저기서 돈 나올까? 아, 진짜? 그 국리로 왜 이 사람은요 망했어. 뭔가를 자기 가슴속에 망했어. 근데 그거 망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왠 줄 알아? 왜? 내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일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 언니가 정신 차려야 돼. 그냥 내가 성공하기까지의 가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수를 봤다.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나한테는 또다시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그 기회는 누가 줘? 언니가 주는 거야. 이 사람 또 일 벌려. 언니 앞으로 아 나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돈 100이도 좋고 200도 좋고 뭐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달달이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도 매일매일 빚지는 거야. 빚만 지게 되고 맞아.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언니. 그러다 빚도 탈탈 털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미 지금요 벌써 내 신용은 바닥이고 빚이 이만큼 있고 하루하루 막 이자 갚는 거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알바도 다니고, 왜냐면 안 하니까. 그니까 언니가 그래 한 번은 해줄 수 있다 쳐. 한 번쯤은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 지금. 맞아.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이 마음이 너무 크고요. 이 사람 진짜 카드 안 만지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니. 아 진짜요? 화토 안 만지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왠지 알아? 한방주의야. 그러니까 그냥 잔돈뿐인 돈도 아니고 내가 맞아, 맞아. 1,000억을 벌어야 되고 100억을 맞아, 맞아. 벌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거를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는 과정일 뿐이지. 나 100만원 벌려고 그 고생 안 해. 맞아. 200만원 벌려고 내가 그 고생을 왜 해. 왜냐면 내가 알바몬이라도 보면서 아니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야. 야 빚을 갚으려면 이거 갖고 어느 세월에 갚냐 이랬어. 야 이거라도 해갖고 하나하나 해서 갚아야지.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 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물류센터라 이런 데라도 가서 일이라도 자기 하고. 몸은 엄청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절대 못하고 나는 사장이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래 지금. 아니 계신 게 갚을 돈 없는 게 뭐가 뭘 된다고. 근데 아직도 언니한테 뭐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 아니 본인 스스로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믿는 구석이 없는데 실제로는 현실로 봤을 땐 짓불도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하나면 딱 뭐 하나 기획만 잡아놓으면 나 뒤에서 딱 밀어주면 나 뭐 될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있다니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맞아. 그러면 혹시 이 아빠 목도 뭐 장사거나 그러면 뭐 좀 안 돼. 아싸리 그냥 차려주지 말아야 돼 언니. 그럼 뭘 해야 돼 예쁜. 언니도 솔직히 남편한테 남편 화술에 더는 안 속아. 내가 맞아. 저 사람 입에 나오는 말로다가 내가 속은 게 얼마인데 맞아, 내가 맞아. 그것 때문에 지금 화병나 죽겠는데 라고 해도 남편 말 잘 귀 기울이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또 될 것 같은 느낌이 순간에 또 든다?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또 생겨. 그게 마법이야 이 사람의. 그 주문이야 그게. 근데 언니 있잖아요 언니 진짜 냉정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 사주에 절대 그런 운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뭘 해야 돼 얘. 그냥 있잖아 이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면 막 이런 거 있지 배낭 가방 메고 사진기 딱 하나 들고 그냥 하얀 여기저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큰 돈도 필요 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좋은 거 보고 막 이런 세상 사는 사람 구경하고 그것도 언니 돈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돈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돈이 있어야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항상 늘 케어해주겠지 누가 나를 항상 늘 받쳐주겠지라고 하는 이상하게 그런 뭐 어디서 똥배짱 아닌 똥배짱처럼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럼 저 뭐 어떻게 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이나 많아 일 덜 안 벌리는 게 지금 다행이네.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럼 어떻게 내가 벌어야 차라리 나는 영업을 하는 게 누가 시키라니? 뭐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영업하는 거 있잖아 보험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 딜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능력되면은 신차 딜러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로다가 꼬셔다가 할 수 있는 일 있지? 그거를 하면 차라리 그게 건수가 여러 건이 되면 엄마 그게 돈이 얼만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근데 나는 이제는 약간 보험 일을 했던 거에 되게 뒤였어. 되었으니까. 완전 뒤였어. 근데 왜냐면 보험도 어떤 기본금이 없으니까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일정치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달마다 돈이 들어와야지 내가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걸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서 다른 걸 이제는 사업을 하기 이제 했었어. 그냥 왜 사업을 하게 만들었냐고. 근데 이 아빠는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맞아. 그거에 관두지 않았냐. 그래 원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뒷받침해라 이건데 차라리 이 사람 언니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뭘 할 거야. 맞아, 진짜 있어. 내가 했잖아 이 사람한테 있는 건 이거 말밖에 없다고. 그럼 그거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도 그런 일들인데 언니는 기본금 없다고 내 남편 처음부터 무식 깔았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내 발등 내가 찍은 거고 그거 사업 벌리게 도와준 것도 언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 남편이 형편없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새끼야,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원망할지언정 그 길로 같이 밟아와준 건 또 언니야. 이해 가셔? 그러니까 남편한테 더 이상 꿈 심어주지 말고요. 언니가 심어줬다고는 말 못하지만 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원망만 하지 말고 남편한테 조근조근하게 원래 했던 일, 어? 당신이 다시 해볼 생각 없냐? 라든가 뭐 아까 말했지 뭐 파는 거 중고차 딜러든 뭐든 그런 쪽으로 하면 당신 잘할 것 같아. 칭찬을 해주면서 밖으로 자꾸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언니가 마음 딱 진짜 독하게 먹고 남편한테 더 이상 금전에 도움되는 거 어? 뭐 언니 친정에 갔다가 밉보이면서 막 엄마 엄마 살려줘 하면서 하는 거 더 이상 그만해. 그랬어요. 차라리 언니가 당장에 이게 다음 달 뭐 200만 원 틀어 막아야 될 거 못 갚았어. 그럼 또다시 언니 주변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걸 갚아 나간단 말이야. 그것도 하지 마. 차라리 터트려. 그리고 남편한테 딱 보여줘 그냥. 아는, 배짱 튕기게. 아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100% 실감이 안 갔고요 언니. 내가 있잖아 아직까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내 와이프가 어떻게든 그거 해결하겠지라는 그게 있다니까. 그런가 봐. 그거 있는데 어떻게 어느 남편이 어 내가 일을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한방주인 사람이고 내가 그냥 천억 보고 있고 백억 보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벌어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오케이 하겠냐고. 어? 와 나 정말 그나 솔직히 그게 너무 답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솔직히 언니 이혼 생각 안 해본 거 아니다? 맞아요. 그치? 애 때문에 근데 맞아. 근데 애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냥 내가 애도 나도 애기 엄마야. 애기도 배제하고 내 가족들도 다 배제하고 언니 여자 인생 하나로만 놓고 보자면 솔직히 나 이 사람이랑 왜 사는지 모르겠다. 어?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만큼 이 남편한테 뭐 바라면 안 되고요. 제가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 정말 난 애만 없으면 이혼한다. 내가 왜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언니 이렇게 살지 않았어? 어, 나 결혼하기 전에 진짜 맞아 잘 나갔어. 잘 살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뭐가 있게 내가 진짜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나? 애는 애한테는 미안하고 그런데 아 정말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해서 애는 낳고 친정 엄마 아빠는 계속 막 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누가 내 이걸 알지?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아무도 몰라. 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뭐 왜냐면 다 내 신랑 침뱉기고 해서 진짜 막 거짓말 아닌 거짓말들도 하고 막 왜냐면 어떻게든 나는 좀 잘 살고 있어 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잘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가면은 나아지겠지 했는데 나아지진 않고 남편 진짜 이게 있어. 외골수라고 내가 한번 생각한 맞아요. 거는 그냥 딱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주변 시선 생각 못하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어도 자기 그게 손가락질 관심 없잖아? 그럼 자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못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산 지 지금 이제 4년 5년 이렇게 돼가는데 단 한 번도 진짜 마음 좋게 편안하게 있어 본 적이 없어. 어, 그리고 나는 늘 불안했어. 그래도 애기 아빠고 뭐 신랑이고 하니까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해. 근데 언니 있잖아. 나도 내가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못해. 왜 없이 사는 거에 대한 힘듦을 나도 알기 때문에 그치만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끌어와주면서 다 바뀔 남자라면 언니 좀만 버텨요. 몇 년만 버텨라는 소리가 나온다? 근데 언니 이 남편이랑 이혼 안 하고 살 생각 하잖아? 그러면 그냥 남편은 남편 나와 애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 돈은 네 돈 내 돈은 너 돈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100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400을 벌든 언니랑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 푼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구실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구실은 하고 살아야 되니 남편 달래가면서 일은 바깥으로 하게 그럼 자기 사업 안 돼. 절대 안 돼. 어?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차려놔도 이 사람이 딱 잡으면 다 그냥 물거품 돼버려. 응?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뭐 더 이상 바라지 말고 그냥 자기 용돈벌이 하고 우리 집에 돈 안 뜯어가고 어? 진짜 빚 갚는데 이자라도 이거라도 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고 나 이진 못하겠다 라고 하면 딱 냉정하게 끊어야 돼. 그래야 언니가 숨쉬고 살아.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응. 내가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게 아마 엄청 궁금했을 거야. 남편이 언제 필려나. 근데 남편이 언제 필려나가 아니라 남편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마인드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 50세에 필 거예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 아 미치겠다. 어? 허공에 진짜 어? 돼도 안 되는 말 뭐 이런 옛날에 뭐 애들이 어? 우리가 청소년이야 뭣도 안 되면 참치배나 타지 뭐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 하듯이 남편이 딱 이 앞한테 요즘 약간 바닷가에 가서 너 그냥 배 타. 나랑 얘랑 손가락 빠지지 않게끔 할 테니까 너 가서 배 타서 그냥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그냥 한 달 두 달 해서 돈만 갖다 줘. 나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왜 그렇게 일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이런다. 야 배 타는 거는 쉬운 줄 아냐? 뭐 이래. 알긴 안 해. 뭐라도 좀 나는 진짜 끈질기게 좀 하나라도 이렇게 좀 하면은 그거를 바라고 근데 있는데. 언니 이 사람이 원래 내가 그랬잖아 원래 이런 성향인 것도 맞지만 왜 자꾸 나한테 청춘에 간 망자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언니 집안인지 여기 남편 쪽인지 모르겠으나 20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게 꼭 집안이 아니어도 내 지인도 될 수도 있거든. 네, 여자 뭐 남자 여자. 난 여자로 보여. 근데 왜 자꾸 그 여자 망자가 지가 흔드는 게 자꾸 보일까? 싫어.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바람 불듯이 거기에 휘둘리듯이 사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이 사람이 과연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만 살까? 그건 아니지. 그쵸? 근데 애초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자꾸 이 사람이 그 풍파를 겪고 간 게 20대 중후반 그 상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언니가 그런 망자를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몰라? 없겠지만 이 사람한테 자꾸 그런 망자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 가셨대. 아 자살했어? 그니까 아직 뭐 4, 5년 밖에 안 되셨다 했지 시댁에 가신지 만약에 그쪽이라면 언니가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조상의 바람도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를 해결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갑자기 새 사람이 돼갖고 이렇게 될 것 같진 않거든. 그것도 한몫을 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나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남편 언니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이게 남모르게 그냥 속 울면서도 맞아.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가끔씩 울면서도 이렇게 맞아. 남편한테 돈 져주고 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어려운지 모르는 거야. 내 와이프가 능글 맞아서 돈 뒤로 꽁쳐놓고 없다 해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언니가 행동을 하셨어. 그 착각 속에 빠지게 언니도 행동을 했단 말이니까 언니는 진짜 없는 돈에 단돈 만 원이라도 어디 가서 빈지가 보이지. 솔직히 뭐 돈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래. 돈 없는 거 우리 친정 엄마한테 급하게. 그가 그걸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은 내가 해줬어. 단돈.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내 와이프는 없다 하고 우리 당장에 빚 이만큼 있는 거 아무리 보여줘도 저 능글 맞은 여자 뒤에 분명히 돈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언니가 오늘 어쨌든 간에 아 이 남자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내가 나도 한몫했구나라고 깨우치고
이혼을 하든 언니가 이런 사람 끌어안고 살든 언니 선택이야. 네. 무당한테 그건 네. 책임감을 줄 수는 네. 없어. 근데 네. 당장에 이혼수는 안 나온대. 네. 왜? 언니가 생각만 했지 또 남편 없이 애 데리고 사는 건 두려워. 맞아, 언니가 맞아. 그래서도 있어요. 생각만 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언니가 개척해 나가서 살든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사업에 사자도 못 꺼내게 좀 언니가 구슬려. 뭐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도 잔소리 겁나 많다. 맞아. 어? 언니한테 이렇게 해라 저거 맞아, 하지 맞아. 마라 이렇게 해라 지는 하지도 못하고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맞아. 똑같이 대들어. 그래. 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말 들어주지 마. 그냥 아예 그냥 무시. 어 쌩까 그냥.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아 이 여자 반 넘어왔네. 야. 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더 이상 어 시댁에 원망도 있다 언니도. 어 시댁 가뜩이나 나 친정에서는 없는 돈 있는 건 다 끌어오는데 시댁은 뭐하나. 어 맞아요. 시어른은 뭐하나. 진짜 시어른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수가 나 있으면 건강수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 지금. 어 왜냐면 그쪽에 언니 잘하면 2-3년 상관하네. 어 상분이 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응. 근데 그게 나질 않으면 몸으로 치고 갈 거야. 아... 어? 자꾸 언니 마음속에 시댁 시자는 나한테 방해밖에 안 되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 보탬이 되지를 못할 망정 맞아. 내 짐을 갖다 더해주네. 짜증나 죽겠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맞아. 막 근데 애 때문에 들어가야 돼. 자, 맞아, 가슴속에서 맞아. 언니가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어? 집만 가면은 아, 그 꼴보기 싫어. 딱 이거야. 맞아.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 남편이?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 가끔씩 한 번씩 오세요. 언니 집에. 네. 근데 언니야 시어머니 자가 그렇게 건강이 좋게 보이지 않다. 맞아. 안 어? 좋아요. 자꾸 뭘 깜박깜박 하는지 오락가락 하는지 맞아요. 언니한테 가끔씩 치매. 아 치매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트집 잡으면서 언니를 잡네. 응? 막 잡고 그러진 않는데 이거를 못해요. 너무 못 가르셔. 그래서 내가 2주에 한 번씩 이제는 오면은 이렇게 수발하고 아휴 언니 고생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네 엄마가 솔직히 네 엄마가 그러면 너라도 나한테 돈을 갖다 주든 아니면 네가 나 뭘 좀 해주든 일치 안 해. 아무것도 근데 안 해. 이 사람이 한번 마지막 실패해서 보고 나서 더 그 바보가 됐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려놓기도 내려놨는데 그 일들을 내가 앞으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갑자기 뭐가 쿵 하고 내려앉는 거 있죠. 에이. 그런 듯이 약간 자포자기하는 면도 있는데 오락가락해 본인도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가도 에이. 갑자기 뭘 해야 돼. 내가 뭘 차리면 될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남편도 이러다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릴 것 같아. 오락가락 내 기복에 내가 미쳐서 지금 우울증 앓듯이 조울증 맞아, 앓듯이 맞아.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일은 쉬시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언니가 잘 끌어안고 사셔. 뭐 어떻게 아 어? 뭐 이혼하라 그래도 이혼수도 없지만 언니가 이혼 못하고 이혼수는 아예 없어요?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에 이혼수가 없다는 거야. 도장 꽝꽝꽝 언니 이혼수 있네. 도장 찍을 거지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죠. 언니 마음속에 있는 이혼수고 화딱지 나면 나오는 이혼수지. 그렇게 말했다가도 또 남편이 또 조금 불쌍해 보이고 막 어 또 나한테 한번 웃어주고 맞아, 하면 맞아. 또 맞아. 좋아. 맞아 그래. 어 그러면 아유 내가 뭐 저런 걸 어 내가 뭐 이혼을 하고 살아 뭐 애 데리고 나 혼자 뭐 한다고 또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딱 언니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진짜 어? 그렇게 사신 거 있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언니 지금처럼 내 화에 내가 못 이겨갖고 미친년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닐 필요 없이 남편 달래. 그게 상책이야. 꼬집으면 이 사람 더 미치는 사람이니까 칭찬하고 달래고 해서 내 남편 서서히 정신 차리게 하고 언니는 언니대로 더 이상 친정에 매달리지 마요. 언니도 친정 의지하는 거 있어. 맞아요. 어? 우리 엄마도 불쌍해. 맞아요. 어? 내 딸, 어, 뭐,
씨 가기 싫다는 거 밀어붙였는지. 맞아요. 어? 내 딸 그냥 내가 내 등살에 못 이겨갖고 보내듯이 맞아. 엄마가 미안하고 있다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내 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맞아요. 시집 등살 보내듯이 밀려 보내면서 애가 저렇게 됐나 싶어갖고 그 죄책감에 언니요. 엄마 돈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엄마도 돈 빌려주는 거야. 돈 빌려다가 주는 거라고 언니. 그 돈을 갖다가 5천만 원 많이 갖고 왔다. 예. 예를 들자면 그거 5천만 원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갚아버리면 땡인데 해결 안 돼. 맞아. 그러면은 그 순간 모면하자고 우리 엄마까지 맞아. 죽일 거야?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럼 차라리 나라도 그냥 확 해버리고 어? 엄마라도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끝이 안 나는 거야. 끝 없어. 끝이 없어. 끝 없어. 그러니까 그만 이쪽에도 그만하고 남편한테도 그만하라고 그러고 언니도 언니 살궁리 하면서 내 신세 한탄 그만해. 신세 한탄 해봤자 내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밖에 안 돼. 아 그럼 어떻게. 그리고 언니 딸 뭐야 언니 자식도 언니 눈치 보고 있고 엄마도 내 딸 눈치 보고 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맞아 우리 애기도. 맞아 그러고 있어요. 얘 아빠만 눈치 내 눈치 안 봐. 신랑만. 맞아. 근데 자기는 본다고 해. 나는 지 보라고 한 건데 안 봐. 근데 지는 맨날 나한테 그래. 애기만 불쌍해. 애기만 중간에서. 애기는 어떻게 해? 언니도 한번 숨기려면은 막 이러는 거 있나 봐. 애기가 그거 보고 놀래. 몇 번 그랬어요. 그지 마. 그래서 애기가 몇 번. 애가 경기하게 생겼다고 지금. 애기는 좀 괜찮을까요? 언니가 그런 모습만 안 보이면 돼. 애기 벌써 눈치밥 애기 그 쪼만한 애가 뭐 안다고 엄마 눈치 보고 있고 맞아. 아빠 눈치 보고 있고 맞아 그래요. 어? 뭐야 그게.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애만 지금 이제 애 보고 사는 거거든요. 얘기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애기 보고 살면 애기한테도 잘 해줘 언니. 애기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제발. 이 모든 그게 다 애기한테 자꾸 그래. 가는 거 나도 아는데 언니도 지금 우울증이고 언니 애 낳고 나서 산 후에 맘 편한 적 한 번도 없고 늘 힘들었고 다 안다고. 근데 그거 애기한테 고스란히 전해줄 필요 없잖아요 언니. 어? 애기 없을 때 하고 하려면 애기가 경기하게 생겼다고 언니. 나중에 전보로 애기 때문에 전보로 다닐 거야 또? 지금은 신랑 때문에 전보로 다니고? 싫지? 애기가 좀 많이 좀 그래.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신랑 때문에 전보로 다녔지만 나중에 애기 때문에 전보로 다니기 싫으면 언니도 행동 조심하세요. 일단은 끊고 사장님!